학교를 입학하던 첫날, 기억나시나요?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하던 그날, 어떠셨나요? 이 봄 시작하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기상! 안녕하세요. 이제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설레고 들뜬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캐스터들의 수다 주제가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네. 좋다, 뭔가. 시작 뭔가 느낌만 들어도 좀 좋지 않아요? 네. 설레죠? 네. 여러분들은 신입생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딱 됐었는데 그렇죠. 새로운 세계로 이제 발을 내딛는 네. 신입생 그렇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아니 그거잖아요. 티 나요. 아 우리 차윤씨가 건축학과 나왔나? 네, 아니 그걸 꼭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야기가 이어져요. 네, 공대 아름이라고 본인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확인되면 없지만. 그러니까 공대 아름이라는 게 뭐 그냥 여자가 워낙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냥 시켜주는 아니에요. 거죠. 네, 공대에 있는 여자는 그냥 다 아름이에요. 아름이 나갈 걸. 유아름이, 강아름이, 선배님 유아름이, 윤아름이. 차아름이었고. 네, 아니 요즘에는 근데 공대도 여자가 많아져서. 네. 아름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이 네. 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네.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일주일 점심 스케줄은 꽉 찹니다. 네.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거 이게 네. 살짝 이제 도와줘서 뭐 에이블 정도 맞고. 아, 그 학교를 날로 다니셨구나. 정말 진상 여자애들이 자기 돈으로 돈 안 밥 안 사 먹고 선배들도 다 용돈 받고 그러니까. 알바 힘들게 한 그 돈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거 시켜 먹고. 근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도 그만큼 이제 베풀었죠. 그렇게 받았으니까. 리포트 같은 거 자기 힘으로 안 하고 복학생 오빠들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흔하죠? 나 그랬던 기억이 나도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여자애들 아니,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전례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관습이에요. 한 학기 정도 하고 나면 2학기부터 진실 얼굴이 보이거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네, 승민 선배는? 아, 저는 오태 때 기억이 나요. 아, 왜 진행을 해요? 자, 다음. 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태 때? 네, 오태 때. 근데 버스 타자마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소리를 이제 좀 크게 지르시더라고요. 선배들이. 아, 큰 소리로 네. 이제. 또 영문영학과 나왔으니까. 네. 잘 알죠, 저도. 아, 그리고 동덕여대 네. 방송연예과. 네. 세잖아. 학교 이름 다 밝히면 학교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네. 다 같이 이제 화장을 싹 다 지우고 머리를 똥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묶는 걸 똥머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로. 네. 네. 화장은 전혀 안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네. 과복을 입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엎드려 뻗쳐 하기 시작해요. 아, 체력이 부족할 것 같은 이제 대학교 고3 때 공부만 하라고 네. 운동을 못했으니까 체력 단련 좀 시켜줬다. 그럼요. 너무 애쓰신다. 감싸주신다. 아, 동덕여대 저도... 방송연예과랑 뭐 관련 있어요? 맞아, 뭐 아니, 있는 그, 것 같은데? 관련은 없는데 그 친구들이 이쁜 친구들이 많았대요. 사실 OT 때 얘기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폭행은 없었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또 여자들이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섭죠. 이런 그 신입생 때 기억에 남는 그 OT 문화들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에. 맞아요. 그 매년 보도되는 이 OT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올해도 어김없이 터졌는데요. 먼저 한 대학교에서는 25금 몸으로 말해요 라는 정말 선정적인 게임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25금이면 25세 뭐 이하는 금지되는 원래는 뭐 19금인데 이것보다 수위가 높다는 뜻이라는 거죠. 19금이죠. 그리고 이제 한 체육학과에서는 OTV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또 군기를 잡는답시고 네. 이제 저희는 아까 폭행이 없었지만 또 한 곳에서는 폭행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야말로 요즘은 OT가 아니라 OTL이다. 좌절을 좌절. 뜻하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학비도 참 비싸잖아요. 어렵게 키우고 힘들게 돈 벌어서 대학 보내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OT를 해야 된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정말 그렇죠. 화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대학교의 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네. 신입생 환영회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뭐래요? 1위가 술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술은 이렇게 막
권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근데 권유면은 양반이죠. 강요를 하잖아요. 강요라니까. 막말로 고3 때까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술과 많이 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맞아요. 갑자기 술을 많은 술을 먹으면 그래서 사고가 나고 죽기도 나죠. 하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군입대 앞두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발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군대주 이런 거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먹이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때 자주 발생한 게 이렇게 사발주 아까 말했던 그걸 과도하게 흡수하면 몸에 갑자기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맞아요. 알코올 함량, 네, 알코올 함량도 함께. 계속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우리 신입생 때는 뭐 거의 뭐 13년, 15년 됐잖아요. 네, 뭐 아련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또 문제는 이제 회사. 성인이 되고 회사에서도 이런 OT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OT 문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대학하면 지성과 교양의 상징인데 네. 왜 꼭 술을 대학교에서 배워야 되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 대학에서는 술 없는 OT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하는 OT도 있었다고 합니다. OT예요? 네. 대학이란 무엇인가?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좀 좋게 발전 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의 본래 뜻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적응 교육 안내라고 한다면 네. 이 술에 관련된 OT는 좀 이 문화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새로운 환경에 놓은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로서 네. 신입생들아 이거는 꼭 해봐라 이런 추천해줄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팅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미팅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 미팅을 정말 한 번도 못했어요. 일단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2002년도에 대학교를 했으니까 월드컵. 되게 재밌었다. 친구들끼리 즐기는 문화가 좋았던 거지 네. 여자 만나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거의 다는 게 갑자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학점 올려야 되죠. 학점 그때부터. 올려야 되고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미팅 이런 걸 못해봤어요. 네, 상당히 재미없게 보내셨네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했죠. 저도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소개팅을 지금 셀 수가 없는데 몇 번 했는지. 그리고 네. 그래서 미팅 꼭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좀 여행 좀 많이 다녀요. 맞아요. 세상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회사 다니면 생각보다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힘들죠. 맞아요. 여행. 유니 씨는 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체험들. 아까 말했던 여행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내가 내 과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독특한 것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사실 요즘에 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청춘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안쓰럽고 맞아요. 너무 스펙 위주의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안쓰러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선배들 그리고 대학 시스템들도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입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네. 새롭게 이제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부서로 이동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YTN 네. 이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기억나세요? 아, 저는 완전 기억나죠. 어땠어요? 저는 왜 벌써 웃기지? 아니, 저는 웃기지.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저는 날씨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그 우리 그 부조 조종실이라서 그 앞에 네. 있는 컴퓨터 앞에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 왠종일 그러다가 팀장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점심 먹고 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루 왠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민망하게 눈치 보고 그리고 그 한경진 캐스터가 있잖아요. 선배, 사실 네. 굉장히 선배고 네. 도도한데 그때는 저를 챙겨줄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봤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키도 크신 분이 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약간 무서웠던 게 알고 있어요. 보면 세상 따뜻한 분이죠. 세상 따뜻, 세상 착하죠. 네, 네. 세상 착한 분인데 첫인상이 조금 무섭기는 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걱정돼서 쳐다보는 게 저는 내가 뭐 잘못했나? 앉은 자세가 불량했나? 맞아. 괜히 후배 입장에서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바쁠 때 왔어요. 네. 제가 왔을 때는 태풍이었을 때. 그때 막 몇 개 몰아칠 때였죠. 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기랑 뭐 하고 있어야 되지? 뭔가 찾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없고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되게 뻘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정말 그 정신없는 상황을 보는 순간 잘못 하나?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울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유니 씨는요? 저는 첫 출근이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거기까지 근데 저는 너무 좀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이 네. 합격 전화를요. 제가 제 생일날 받았어요. 와, 너무 가장 큰 선물. 선물이었네요. 네, 큰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딱 입사하면은 네. 이제 내 세상이다 할 것 같은데.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윤희 씨 힘들었죠.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네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가장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네, 신입생들의 마음을 아무래도 겪어봤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 직장생활 이래서 힘들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감이 네.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네. 4위부터 한번 볼까요? 네. 4위는요. 네 다른 부서에 업무 요청할 때. 이거 힘들어요. 약간 왜냐면 좀 눈치 보여 괜히 네. 별것도 아닌데. 네. 이게 사실 선배가 시켜서 다른 부서에 뭔가 요청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절차도 막 뭔가 복잡한 그렇죠. 것 같고 텃세도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 안 상하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도 되게 괜히 소심해지고 그치, 사실 그치. 저희 기상팀들도 네. 영상이라든가 그래픽 이래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부서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 어때요? 저는 굉장히 눈치 보이고 괜히 막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막 살살거려야 되는 것 같고 네. 부탁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싫더라고요. 뭐 영상 편집을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네. 아, 지금은 잘 없어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3위. 네, 3위는요.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회식, 네. 주말 야유회 등 사내 행사입니다. 주말에 등산 가자는 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은근히 좀 많대요. 저는요. 저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남편 네. 주말에 야유회 하고 등산 가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죠. 그나마 애가 없어서 좀 괜찮을 텐데 애기 있는 집안들은 그렇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솔직히 쉬는 게 아니라 일의 연장.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14일 연속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어우 입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회사에도 그렇게 하신 분 우리는 다 우리 팀은 전혀 없지만 맞으니까 네. 자 2위 볼까요? 네. 2위는 선배 동기 등 직원들과의 갈등. 이게 어딜 가나 사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왕따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따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나이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나이가 들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맞아, 힘든 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1위는 한번 네. 뭘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1위. 참 신입 때 힘든 게 부서 요청하고 회식 나왔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공감 가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상사 눈치가 보여서 퇴근할 때 이거 차윤희 씨랑 전혀 아니야 저도 눈치 봐요. 사람 퇴근해요. 보통 일찍 가시잖아요. 원래 퇴근 일찍. 근데 사실 우리는 저 몰랐어요. 어떤데요? 아니 가실 때 네. 우리가 보통 그래도 한 9시 반이면 좀 앉아있다. 저랑 요즘 있을 때는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앉아있다 가는데 그러니까 방청이 딱 끝나도 네. 그래도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지켜보고 퇴근을 하죠 보통. 네, 뭐 그렇게 뭐 이제 이야기 좀 하다가 또 오면 얘기도 하고 근데 없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언제 갔는지 몰라. 그거는 아니다 윤희야. 아니에요. 선배님들께 인사 다 드리고 가야지. 아 인사 드리고 가잖아요. 아니 드리고 안 돼요. 저 옷을 고스란히 입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고 싶은데 상사가 네. 퇴근을 안 하고 네. 있으면 네. 눈치가 보여 네. 못 하겠는 거야 쟤 빼고 아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신입사원 당시에 이제 좀 어떤 실수를 많이 했나 이런 설문조사도 했는데 네. 먼저 전화응대 관련 실수 전화응대 이거 재밌겠다. 뭐 어떤 거야? 방송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시청자분께서 네. 좀 항의 전화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끝내고 왔는데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었나 봐요. 다른 분이 바꿨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뜨길래 그 시청자분인 줄 알고 저도 약간 좀 화가 나서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 편집부장인데도 누구세요? 저도 전화가 처음에 딱 왔는데 사무실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 떨리잖아요. 이 전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성인처럼 어른처럼 성숙하게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난 보통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지. 누가 네 어디쯤 누굽니다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한마디가 나오죠. 전화 땡겨라. 아무도 없었어요. 기상팀입니다. 그랬는데 뜨끈 켰다. 네, 네, 그리고 또 업무 프로세스 관련한 실수가 많았고 가장 많았던 실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인사였어요. 아, 인사. 저희 정말 인사 엄청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사원들 안녕하십니까 다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네. 선배들한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막 거의 100번씩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한번 화장실 가다가 이 선배를 뵀어. 그리고 스튜디오 가다가 또 뵀는데 또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 건가? 네. 눈에 보고 할 수 네. 있는 건가? 막 너무 오만 가지 생각도 들고 괜히 소심해지고 힘든 것 같아요, 인사. 맞아요. 근데 인사는 사실 많이 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단체 생활을 어렸을 때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하고 봐요. 그러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만 좀 해라.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웃고 계세요. 근데 인사를 하면 인사 좀 해라. 그때는 화가 나 계시죠. 웃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차라리 아리까리 할 때 그냥 빨리 먼저 드리는 게. 네, 맞아요. 네, 본인도 속편하고. 그쵸.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네, 여러분들 요거 잘 챙겨 들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입사원들이 첫 출근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첫인상.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첫인상이 또 제일 네. 중요한데 이게 또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한번 이거 얘기해봅시다. 각각 서로 처음 만났을 첫인상 어땠는지.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본 게 윤유라 캐스터잖아요. 네. 윤유라 캐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 지금도 동안이지만 훨씬 더 5년 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약간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당당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범접할 수 없는?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잘 잡아줘. 그때는 네. 어디 여자 손을 잡으려고 그래. 아, 그렇게 있었고. 네. 또 유승민 캐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 바로 밑에 후배잖아요. 네. 뽑을 때 뭐 옆에서 봤지만 굉장히 착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인사도 아, 안녕하세요. 눈 이 눈 있잖아요. 이렇게 껌뻑껌뻑하는 눈. 안녕하세요. 근데 저 아이가 착한 건지 가식인지 약간 아. 헷갈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 가식인 걸로 확인이 났죠. 첫 인상이 확 바뀌었죠. 네. 그 저도 약간 수현 캐스터가 말한 거랑 비슷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지금 보면 되게 선한 인상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첫 인상은 살짝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보다도 카메라 테스트 때 분명히 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약간 비슷했는데 정말 저분 가식인 건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아 일로 오시죠. 아, 정말 과도한 제스처 느낌 알 것 같아요. 제가 낯도 가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매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오시죠. 이렇게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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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윤희 같은 경우는 나보다 언니 같은데 동네예요. 정말 해놓고 저도 훈훈하게. 아 근데 굉장히 야망이 있어 보였어요. 야망이 있어 보였다. 그래요. 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우리 승민이의 그 저는 첫인상이 딱 기억에 남는 게요. 승민 씨도 아나운서 준비, 뭐 방송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 딱 봤을 그쵸. 때. 왜냐면 다른 애들은 진짜 각 잡고 어떻게든 키 커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조금 더 눈에 띌까 이런 네. 고민을 하고 꾸며온 티가 딱 났는데 제일 수수했어요. 너무 착한 과장 이렇게. 최종에 나온 그 애들 중에 가장 수수하게 네. 노란색 한 저건 한 10년 된 자켓까지 하고 가르마도 뭐 앞가름만지. 되게 딱 붙였던 건 기억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정말 순둥이 순둥이 같은 느낌이었고 윤희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런 생각 딱 들었어요. 쟤는 방송 진짜 잘하겠다. 맞아요. 왜 얼굴로 뽑힌 건 아니다. 분명 쟤 실력파다. 실력파다. 그 빅뱅의 대성이 딱 보자마자 사람들 노래 잘하겠다 라고 한 것처럼. 근데 정말 실력 좋더라고요. 맞아요. 빨리 이제 막내가 선배들. 좀 딱 후배로서 다 포스가 있었고 특히 유라 선배가 그런 약간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좀 비슷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뒤늦게 나이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뭐 먹고 싶어? 떡볶이야. 10인분 사줄게. 승민 선배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강아지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양이상이다 보니까 강아지상인 얼굴을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상의 전형이죠. 그래서 두 분은 강아지상이시고 네, 그래서 고양이상. 너무 닮았어요. 그 같이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그리고 성격은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수현 선배는 네. 처음에 딱 봤을 땐 되게 과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촐랑하잖아요. 너무 촐랑돼요. 정말 센세이션 네. 했던 게 회식을 갔는데요. 그렇게 그 춤을 보는 순간 정말 헉했죠. 네, 저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젠틀한 척하죠. 맞아요. 아, 그래도 유머러스하다는 점. 예. 네. 성격 그래요. 좋다는 것. 네. 네. 포장 잘 하셨고요. 네. 첫인상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한번 딱 각인된 첫인상 바뀌기가 네.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저희도 네. 사실 오래 갔잖아요. 네, 네. 어때요? 맞아요.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초도 효과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나 정보가 나중에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 더 큰 네.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첫인상이 평가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5초. 저는 알아요. 저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1, 2, 3. 3초? 전 5초. 제가 얼마 전에 뭐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한 5초 정도? 네. 아닌가? 둘 다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5초가 좀 안 되는데요. 아. 네, 근데 첫인상을 이제 평가하는 요소로는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이 80% 이상을 그렇죠. 차지하고 네. 그 나머지 20%가 뭐 목소리, 네.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외모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인상을 좀 좋게 하는 비법 없을까요? 있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아까 말했던 나머지 20%를 이제 더 최대화시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미소. 아, 중요하죠, 미소. 네, 솔직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름을 기억해 준다거나 겸손한 말투,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그 눈빛, 그리고 유머 이런 것들. 아, 네. 그게 확실히 필요하네요. 사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친절하게 배려하는 네. 그런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미소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만약에 첫인상이 딱 처음에 안 좋았어. 이거를 바꾸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바꾸기 위한 방법도 저는 궁금해요. 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좋지 않았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35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5초 주고 35시간 받는 거는 조금 갭이 좀 있네. 네,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 35시간 동안요, 친절을 베풀고 네. 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안 좋게 좀 심어졌던 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 좋게 좀 해서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느니 네. 35시간 투자하고 아, 좀 맞죠.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5시간 하면 하루 8시간 기준 네. 4일이라고 3시간 더 일하면 됩니다. 무사한 다음에 일주일만 파이팅하면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뭐 이미 지금 새로운 출발하신 분들, 이미 첫인상이 형성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내 첫인상이 좀 남들에게 좀 안 좋았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좀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 잘 깨셔서 순조로운 출발도 저희가 응원할게요. 중국 고대 사상가이자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첫 마음을 갖고 끝까지 임하면 모든 일에 실패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봄, 여러분의 첫 마음 다시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캐스터!